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위와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사실 오늘의 본론, 첫 번째 본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첫 번째 제가 오늘 맨 처음 말씀드렸던 윤석열 쪼잔한에는 좀 맛보기로 오늘 방송을 여는 의미에서 시작한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구글 타임라인을 봤더니 김용의 무죄가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지금 유동규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2013년, 14년에 김용 부원장한테 떡값 1억 9천만 원을 제게 건네줬고, 2021년에는 2021년에는 정치 자금 혹은 뇌물로 6억 원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동규는 그 6억 원이 대장동 수익금에서 나온 것이고, 애시당초 대장동 수익금의 일정액,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 하자면 428억이죠. 이 428억은 이재명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튼 그러면서 유동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6억 4천만 원 정도를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김용 부원장은 절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다. 그날 그 시간에 난 거기 간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가져와 보라는 재판부의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김용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을 최근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타임라인을 봤더니 네, 김용의 무죄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 정말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뭐라고 그럴까 성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성과라고 할수 있을지 참 성과라고 해야 될지 참 그러네요. 자, 지금 현재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이 증거물의 신빙성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는 게 따지고 보면 없어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이게 지금 재판의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유동규는 언제 김용 부원장한테 얼마를 줬다, 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나돈 받은 적 없어. 유동규가 돈 가져왔다는 그날에 나는 거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유동규는 김용 부원장 집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진술이 사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CTV를 피해가지고 내가 비상계단을 올라가서 뭐돈 줬다라고 했는데 떡하니 아파트 입구에 CCTV가 떡하니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 내가 김용한테 돈 주려고 일부러 CCTV 없는 곳에 차 세우고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라고 했는데 그 장소 바로 위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도 1심 판결에서는 다 받아들였어요. 유동규의 얘기를. 김용 부원장 얘기는 단칼에 모두가 거절, 부인,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인 거죠. 이렇게 무작정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어도 판사가 아무런,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마 이렇게 함부로 막 판사들의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가 판사 탄핵, 검사 탄핵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항소심 재판부는요. 김용 부원장 측에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에 오차가 있네 어때 어거지를 썼지만 재판부는 딱 한 칼에 자릅니다. 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유동규의 진술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검찰은 이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든 간에 보강하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갖다 내고 때로는 억지까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거짓말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딘가 한 곳은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빈 곳을 채워놓기 위해서 유동규는 이렇게 저렇게 또 변명, 그때그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거짓이라는 의심을 짙게 만들어주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유동규는 2013년 설날과 추석, 이날, 김용 부원장에게 떡값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정치 자금 1억 얼마를 줬다는 둥,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 2013년과 14년에 한 1억 9천만 원,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이라 그러면서, 글쎄 이걸 뭐 뇌물이라고 봐야 될지 정치 자금이라고 봐야 될지 하여튼 이 6억 4천만 원 정도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돈 줬을 때 주변 정황이 계속 바뀌는 데다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많았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를 피해서 줬다라고 그래서 그 장소를 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장소 앞에 CCTV가 떡하니 있는 경우가 꽤 여러 건 됐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동규가 2021년 총 6억 원의 돈을 주면서 그 김용 부원장한테 주면서 그 시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3월이랬다 4월이랬다가 결국에는 5월까지 밀리게 되죠. 그런데 돈을 줬다라고 말한 이 시기와 그 당시 주변 정황이 상당히 배치됩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런데 돈 줬다는 시간은 6시라고 하잖아요. 5월 3일 오후 6시. 글쎄 5월달이 되면 햇볕이 따가울 수도 있죠. 하지만 오후 6시에 햇볕이 따갑다? 조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으니까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한번 가져와 볼래요? 라고 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굳이 반대를 하는데도 구글 타임라인을 가져오게 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동규 진술이요.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남욱한테 돈을 받아서 뭐 김용 정진상한테 천만 원씩 줬다 그림까지 막 그리면서 열심히 선정하는데 나중에 재판에 와가지고는 아 내가 줬던가 안 줬던가 아 내가 쓴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을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지금 내용이 확인된 거는요. 2021년 5월 3일 검찰이 이날 돈을 받았다. 억대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늘 보여드립니다만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갔다라는 바로 그날 말이에요. 이날이 2021년 5월 3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글 타임라인을 이번에 이 김용 부원장 측이 제출을 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네, 검찰이 딱 특정한 2021년 5월 3일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한테 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2021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간 적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요. 네, 단 한 차례도 간 적이 없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되게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착각했나 봐요. 5월 4일이에요. 아, 5월 1일이었네. 아유, 5월 8일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 그 전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간 적이 없더라는 거야.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김용 부원장의 재판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김기표 변호사의 SNS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날, 그 장소에 없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라는 곳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글 타임라인을 보니까 예, 거기 안 갔더라. 자, 검찰은 조작될 수 있다면서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뭐 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딴 건 몰라도 구글 타임라인이 조작될 가능성은 없죠. 예. 적어도 핸드폰은 거기 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뒤늦게 막 헛소리를 찍찍 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받았다는 그날 전후로도 김용 부원장은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 지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온갖 뭐 주장을 다 피면서 김용 부원장이 뭐 증거를 조작을 했네, 위증을 뭐 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였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구글 타임라인 나왔다고. 자, 검찰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구글 타임라인이 나오면은 우리는 다들 알죠. 다른 것도 글쎄 다른 건 몰라도 구글 타임라인 조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검찰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 5월 3일이라고 그랬어. 5월 3일이라고 한 적 없어. 아, 5월 3일일 수 있다고 했지. 딱 5월 3일이라고 말했니? 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 5월 3일이라고 재판을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해놓고선 갑자기 이제 와서 5월 3일 특정한 적이 없다고요? 뭐 장난합니까? 장난해요? 어처구니, 어이 털리는 일이죠. 누구 말 맞다나. 이건 어이 털리는 얘기예요. 어이 털리는 일. 자, 검찰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우면 그런 헛소리까지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5월 3일, 5월 3일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뭐 아니라고? 심지어 5월 3일을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증언을 조작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을 마구 잡아가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증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 지금 어떡하시려고, 어? 5월 3일이 아니라며. 아,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돼버렸잖아. 뭐예요, 검찰? 지금 장난해요? 이게 뭔?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엄청 당황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당황했다는 것은 달리 보면은 어떤 의미를 줄수 있느냐. 그만큼, 예. 지금,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나왔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글쎄, 뭐,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을 조작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글쎄요, 어려울 거예요. 조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으나, 조작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게, 이게, 법정의 오랜 전통 아니면 그게, 법리 아닌가요?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근데 이제 와서 뭐 조작될 수 있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검사들의 그 오랜 그 조작 습관이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검찰은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봤다면 지금이라도 아차차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집단. 아니, 검찰은 지들이 단한 번도 실수할 수 있거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바 없어요. 자기들은 완전 무결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지들이 검사를 한다는 거야. 에휴, 아주 자존심의 스크래치 제대로 난 거죠. 예,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방송하시네요.